동부여를 함락한 소년왕. 어느 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대무신왕은 사냥을 나갔어요. 어디선가 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말 울음소리가 꽤나 우렁차군. 훌륭한 말이로다. 분명 하느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선물일 거야. 한 달 뒤 동부여의 대소왕은 붉은 까마귀 한 마리를 대무신왕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 새는 머리가 하나인데 몸통이 두 개였답니다. 참 별난 까마귀구나. 이 까마귀를 어째서 나에게 가져왔느냐? 마마, 까마귀 머리가 하나이고 몸이 둘인 것은 동부여와 고구려가 하나로 통일될 징조인 것 같습니다. 원래 검은색은 북쪽인 동부여를 가리키는 색인데 남쪽의 색인 붉은색으로 변했으니 이는 남쪽의 고구려가 동부여를 통일한다는 뜻 아니야. 기쁜 소식 전해주니 고맙도다. 사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사실 대소왕은 붉은 까마귀를 백성에게 선물 받고 자신이 고구려와 동부여를 통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랑삼아 대무신왕에게 보냈던 것이었어요. 동부여 왕의 침략 계획을 눈치챈 대무신왕은 먼저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시작했어요. 대무신왕이 비류강 상류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솥이 강가에 놓여 있었어요. 오, 참 신령스러운 보물이구나. 하늘이 고구려를 도우려고 이 솥을 내려주신 모양이다. 여봐라, 그 솥에 밥을 짓도록 하라. 전쟁을 계속하던 어느 날 대무신왕은 주위에서 이상한 쇳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군사들이 많은 무기와 금도장 한 개를 찾아들고 왔답니다. 이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로구나. 그때 몸집이 우람한 거인이 나타나 아뢰었어요. 마마, 소인은 괴유라는 사람이옵니다. 소인이 대소왕의 목을 베어 바치겠나이다. 고맙소, 그리하도록 하라.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어요. 소인은 마로라는 자입니다. 제가 이곳의 지리를 잘 아니 소인이 대왕의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라. 이번엔 이 군사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적을 공격하라! 거인 괴유가 긴 칼을 빼어들고 동부여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어요. 동부여 군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며 도망쳤어요. 그때 황금색 투구를 쓰고 말에서 달려오는 대소왕이 보였어요. 자, 대소왕은 이 칼을 받아라! 괴유는 단칼에 대소왕의 목을 베었어요. 대소왕이 죽었다! 동부여의 대소왕이 죽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고구려로 돌아가자! 무사히 궁궐로 돌아온 소년왕 대무신은 큰 잔치를 베풀고 군사들을 위로했어요. 고구려 백성들은 더욱 큰 충성을 다짐했답니다. 대무신왕 만세! 지혜롭고 용감한 대무신왕 만세! 고구려 만세!